그러나 이후 안순왕후는 소혜왕후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안순왕후에겐 그것이 제한대군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왕위 계승에서 밀린 대군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예종의 부인이었던 장순왕후 한씨와 안순왕후 한씨의 이야기입니다. 장순왕후 한씨. 조선 8대 왕인 예종은 세종 32년인 1450년에 수양대군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는데 해양대군에 봉해졌다가 첫째 아들 의경세자가 사망하자 세조 3년인 1457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름은 이황후로 1468년에 즉위를 했지만 첫 원자를 출산하고 사망했으며 얼마 후 영의정 한명회의 딸인 장순왕후 안씨에게서 얻은 원자마저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장순왕후 한씨는 역대 왕후 중 두 번째로 수명이 짧았던 왕비인데 가장 단명한 왕비는 헌종의 첫째 왕비인 효연왕후로 16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장순왕후는 궁중에서는 언행을 조심했으며 세자빈이 된 후 매사에 어긋남이 없었고 효도를 다하면서 정숙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장순왕후 한씨는 본관은 청주로 문열공 한상질의 증손녀이고 상당부원군 영의정 한명회의 딸이며 어머니는 고려의 문화시중인 민지의 5대손인 한성부윤 민대성의 딸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당대의 문벌인 가문에서 태어난 한씨는 아름답고 정숙해 세조 6년인 1460년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행했는데 당시 정순왕후는 16세, 해양대군은 11세였답니다. 그대 한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유하고 아름답고 정숙하여 종묘의 제사를 도울 만함으로 이제 효령대군과 우의정 이인손 등을 보내어 그대에게 책보를 주어서 왕세자빈으로 섞는다. 그대는 지아비를 경계하고 서로 도와서 궁중의 법도를 어기지 말고 더욱 우리의 큰 왕업을 융성하게 하라. 근정전 세자빈 책봉의식에서 세조. 세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1461년에 아들을 낳은 후 병을 얻어 녹사 안기의 집에서 1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는데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에 있는 공릉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공릉은 순릉, 영릉과 더불어 파주에 위치한 세 개의 능이란 뜻으로 파주 삼릉이라 칭해지는데 순릉은 그녀의 동생으로 성종의 왕비 공효왕후 한씨의 무덤입니다. 두 자매 모두 왕과 함께 묻히지는 못하고 홀로 묻혀있는데 그나마 자매가 한 곳에 같이 묻힌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조는 총애하던 며느리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온순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운 것을 장, 유순하고 어질고 자해로운 것을 순이라 하여 세자빈 한씨에게 장순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예종 1년인 1470년에 장순왕후로 추존되어 장순빈묘에서 공릉으로 높여졌지만 조성 당시에는 왕세자빈묘라서 병풍석과 난간석, 망주석과 무석인을 생략했습니다. 1994년 KBS 드라마 한명회에서는 박인나가 연기했는데 대부분의 사극에 장순왕후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주인공의 딸이라서 처음으로 영상화된 것으로 극중 이름은 냉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남편 예종과 함께 등장하는데 17살의 나이에 요절했음에도 아버지 한명회보다도 비중이 더 많습니다. 2021년 KBS 드라마 연모에서는 주인공 이휘의 생모인 빈궁으로 나오며 한채아가 연기했는데 정확히는 장순왕후를 모티브로 한 가공의 인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명회. 장순왕후의 아버지 한명회는 태종 15년인 1415년에 예문관 제약 한상질의 손자이며 한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한상질은 조선 개국 당시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란 국고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난 한명회는 일찍 부모를 여인 탓에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다 1452년에 공신 자손은 과거의 안부터도 관리로 채용한 제도에 의해 경덕공직이 됩니다. 그는 모사에 능했고 책략이 뛰어났으며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김종서 등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할 때 친구 권람의 주선으로 수양대군을 만나 거사를 논하게 됩니다. 이때 무사 홍달손 등 30여 명을 수양대군에게 추천하며 책사로서 야망을 키워가는데 1453년 계유정난 때 홍달손으로 하여금 김종서, 황인보 등을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생부를 작성해 조정 대신들의 생과 사를 결정짓기도 했는데 이때 한명회가 없었다면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1455년에 세조가 즉위하자 한명회는 1등 공신으로 자부승지에 올라 화려한 시대가 열리는데 도승지, 이조판서, 명조판서, 황해, 평안, 함길, 강원사도의 채찰사 등을 지냅니다. 1457년에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요절하고 둘째 아들 황이 세자로 책봉되자 한명회는 16세인 그의 첫째 딸을 세자빈으로 앉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수왕후가 되는 세자빈은 이듬해 원손인 이성대군을 낳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며 원손도 3살 때 요절을 하게 됩니다. 1463년에 세조의 신임을 등에 얻고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뒤 저의정을 거쳐 1466년 영의정에 올라 52세의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1467년에 한명회는 예종의 조카 자을상군에게 둘째 딸을 시집보내 이들 걸쳐 딸들을 왕으로 만들고 세조의 총애를 받던 신숙주와 사돈 관계를 맺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때 김종서의 옛부하인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시애의 계략에 말려 한명회는 신숙주와 함께 하옥되기도 하는데 세조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두 사람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석방됩니다. 그리고 1468년에 예종이 즉위하자 세조의 유지에 따라 다시 신숙주와 함께 원상으로서 조정의 정사를 돌보고 1469년에 영의정에 복귀하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자 병조판서를 겸임합니다. 예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은 4살이었고 덕종의 큰아들 월산대군은 병약해 정의대비 윤씨는 한명회, 신숙주 등과 결탁해 덕종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이 왕위를 계승토록 했습니다. 성종이 즉위하고 한명회의 둘째 딸이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공해왕후도 성종 5년인 1474년에 19세의 나이에 소생을 낳지 못한 채 유절을 합니다. 한명회로서는 딸들을 열심히 왕비로 만들었지만 그 딸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린 것이죠. 한명회는 세조, 예종, 성종 3대의 왕을 걸쳐 4번이나 1등 공신에 추대되어 많은 토지와 노비를 거느리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다 1487년에 7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안순왕후 한씨. 안순왕후 한씨는 처음에 예종의 후궁으로 왕실에 들어왔는데 세자빈 자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비로 올라간 특이한 전력을 가졌습니다. 1461년 장순왕후가 세자빈으로 있다 죽고 난 후 1468년 예종이 즉위할 때까지 왕실은 6년 이상을 예종의 세자빈 없이 지냈습니다. 세종 때 현덕왕후 권씨가 세자빈 봉씨 폐출 후 바로 후궁에서 세자빈으로 올라갔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데 죽은 장순왕후가 낳은 인성대군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장순왕후가 한명회의 딸이라 그것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무튼 외할아버지가 한명회인 인성대군의 존재는 왕실에서 의미가 특별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1468년 세조가 중병을 이유로 왕세자에게 양위하여 예종이 즉위했는데 태상왕이 된 세조가 소훈 한씨를 지목하여 왕비로 삼도록 했습니다. 세조가 예종을 세우고 소훈 한씨를 왕비로 삼았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예종 즉위 이틀 후에 나오게 됩니다. 태상왕이 명하여 소훈 한씨를 왕비로 삼았다. 그런데 인성대군이 1463년 3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자 왕실은 세자빈 간택을 꺼릴 이유가 없어졌고 이때 사실 세자빈 간택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간택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고 안순왕후는 여전히 후궁이었는데 그 이유는 빛날 소혜왕후가 되는 수빈 한씨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소혜왕후 한씨는 의경세자가 죽고 과부가 됐지만 수빈은 세자빈의 직함을 유지했는데 시동생 예종이 세자가 되고 세자빈을 간택해서 장순왕후를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세자빈이었습니다. 즉 소혜왕후가 두 아들을 거느리고 왕실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왕실은 궁을 따로 지어주고 재산을 내려주는 등 그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무튼 예종은 한백륜의 딸인 한씨를 둘째 부인인 안순왕후로 맞이했는데 안순왕후는 제한대군과 현수공주를 낳습니다. 그러나 예종이 즉위한 지 1년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한명예와 정희왕후의 결정으로 자을산군이었던 성종이 다음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후 아들 제한대군은 성종의 정통성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1474년에 세종의 7번째 아들인 평원대군의 봉사손으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과거 인수 대비에 아들인 월산대군의 세자 자리가 자기 남편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자기 아들인 제한대군의 세자 자리가 다시 인수 대비의 아들에게 돌아가는 데자뷰를 겪은 것입니다. 1469년 한씨는 선왕의 왕비이자 성종의 법모로서 인해왕 대비가 되었는데 존호는 예종이 유지로 남긴 광성해인의 네 글자 중에 두 글자를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2개월 후에 성종의 생부인 의경세자가 의경왕으로 추증되고 그의 생모 수빈 한씨도 인수왕비로 진봉되어 인해왕 대비와 인수왕비의 서열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1472년 신숙주의 주장으로 왕실의 법칙이 아닌 사가의 법칙대로 서열을 정하기로 했는데 맏아들 의경왕의 아내인 인수왕비가 둘째 아들 예종의 아내인 인해왕 대비의 윗동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순왕후는 연산군이 즉위하고 나서는 대왕 대비가 되었는데 이때도 인수대비가 계속 생존해 있었고 인수대비보다 먼저 승하에서 말년까지 별다른 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순왕후는 소혜왕후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안순왕후에겐 그것이 제한대군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왕위 계승에서 밀린 대군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순왕후는 아들 제한대군 때문에 며느리를 두 번이나 내쫓았는데 첫 번째 며느리 김씨는 간지를 알아 제한대군이 싫어했고 손자를 보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에 내쫓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 박씨도 제한대군과 사이가 좋지 않던 와중에 싫다고 내쫓은 전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어하던 제한대군이 자작 끝까지 버리자 자신에게 불손하다는 핑계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내쫓긴 박씨는 얼마 뒤에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한대군은 끝내 자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하의 이남 이녀를 낳았지만 왕자 한 명과 혜순공주는 요절했고 제한대군이나 현숙공주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끝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안순왕후는 평생 손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당뇨병을 심하게 앓다가 1498년 54세의 나이로 경복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사에서는 장순왕후와 궁예왕후 의경세자 예종, 인성대군 등 세조 자손들이 요절한 것이 세조에 대한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경세자의 경우는 확실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희미한 예종. 예종은 세조와 정희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뒤 해양대군으로 봉해졌으며 친형 의경세자가 사망하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세조 말년에 대리청정을 수행하다가 세조 사망 후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재위 1년 만에 승하의 단종을 제외하면 조선의 역대 왕 가운데 인종과 함께 가장 단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예종은 재위 중 직전수조법을 제정하여 둔전의 민경을 허락하였으며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무관이자 병조판서였던 남희를 겸사복장으로 강등시키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남희와 강순 등이 연루된 역모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를 남희의 옥사라고 합니다. 예종은 비록 어린 나이에 등극했지만 법치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매우 엄격한 통치를 지향했으며 선왕의 치적에 힘입은 홍구파 세력과 대립해 개혁정책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의도는 신숙주,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홍구파의 견제를 받았으며 모친인 정희왕후마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손으로 제한대군을 두었으나 어린 나이 때문에 예종을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의경세자의 아들 자을산군이 보위에 올라 성종이 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예종의 죽음을 두고 훈구파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세조는 공신들을 우대해 공신들의 위세가 높았으나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만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종도 왕권 강화에 힘을 썼는데 이 와중에 장인이자 권씨는 한명회와 사사건건 대립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의 배후에 한명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따라다닙니다. 예종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창릉에 묻혔는데 창릉은 구리 동구릉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서쪽에 있는 오기의 능이란 뜻에 고향 서울은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세조의 맏아들로 덕종으로 추존된 의경세자의 경릉이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예종과 안순왕 후의 창릉, 순회세자의 순창원, 인경왕 후의 익릉, 숙종의 명릉, 정성왕 후의 홍릉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영빈 이씨의 수경원과 옥산대 부인 장씨의 대빈묘가 이곳으로 옮겨져 오기의 능과 이기의 원, 일기의 묘가 있는 현재의 서울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성대군 초장지가 있는데 인성대군은 예종과 장순왕 후의 첫째 아들로 세조, 7년인 1461년에 원손으로 태어났으나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부인 의경세자의 묘 근처에 무덤을 조성했고 인성군으로 추봉되었다가 1472년 대군으로 추봉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6년 서삼릉을 옮겨져 그 자리에는 문석인과 상석, 효성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남이에도 예종이 즉위한 1468년의 남이 강순 등이 역모의 죄로 처형당한 사건인데 남이는 태종의 외손으로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아 1457년에 무과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 시에 난을 평정한 무공으로 적개 공신일 등에 책록되었고 이어 건주에 있는 토벌한 전공으로 세조의 총애를 받아 27세에 공조판서가 되고 그 뒤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1468년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훈꾸대 신들이 그가 병조판서에 적당하지 못하다 주장했는데 평소 그를 못마땅해 했던 예종은 병조판서에서 해임을 해서 겸사복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혜성이 나타나자 그는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징조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이것을 유자광이 엿듣고 예종에게 역모를 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변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문초를 받게 되고 결국 남인은 강순과 함께 모든 것을 자백하는데 예종은 그를 제거하는데 이혹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남이를 바로 탄 사람들이 모두 처형되게 되는데 남이의 기질과 경력으로 볼 때 병조판서의 자리는 그가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아끼고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종의 즉위와 함께 반대자들의 건의로 직을 빼앗기자 이에 대한 울분이 컸고 역모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 야사에서는 유자광의 모함으로 날조된 옥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사의 남이가 비극적 영웅으로 묘사된 것은 유자광에 대한 후대인들의 인식 때문으로 조선 중기에 무오, 갑자사화의 책임을 유자광에게 돌려 그를 극악무도한 간신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튼 남이는 순조 때에 후손인 우의정 남공철이 그의 억울함을 상소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신원이 되게 됩니다. 그대여, 손을 흔들지 마라.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떠나는 사람은 아무 때나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무언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가. 기약도 없이 떠나려면 손을 흔들지 마라. 이정하, 사랑의 이율배반.